오늘은 뭐할 거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 에너지 할 건데 한 걸 또 해야 되네. 한 걸 또 해야 돼. 자, 우리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잖아. 네. 에너지라는 게 뭐야?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힘인가? 능력이지, 능력. 그러니까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이거. 그러면 일이라는 건 뭐야, 일?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일은 뭐지? 그 이동거리 곱하기 힘이에요. 힘에다가 이동거리인데, 즉 뭘 해가지고 힘을 가해서 힘을 가해서 뭘 움직이는 거야? 물체의 뭐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일이지. 물질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해야 되냐면, 근데 이제 뭐가 또 일치해야 돼? 뭐가 또 일치해야 돼? 전압?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아니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물체의 이동방향. 물체의 이동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야 일을 하는 거야. 이동방향은 수직이면 안 돼. 수직만 아니면 상관없어. 아 진짜요? 수직만 아니면 돼. 수직만 아니면 돼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줘. 그럼 물체가 이제 어디로 가면 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만큼만 나는 일을 한 거지. 근데 왜 수직, 하필 수직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수직이라고 해봐. 그럼 물체가 전혀 이동을 안 하잖아. 힘은 위로 주는데 이동은 이쪽으로 해. 그럼 전혀 이동을 한 게 아니지. 그럼 이거는 교차점이 없잖아. 뭘? 스프링은? 스프링? 스프링 뭐? 쭉 빵이 나면 탁 넣으면 탁 깎아가지고 반대로 뭐 이렇게 미는 거? 네. 이렇게 밀 때? 다시 넣으면 밀 때 넣으면은 그럼 밀고 있으면 이때 뭐가? 얘는 뭐에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일을 가해줬잖아. 그럴 때 놓으면 타승력에서 다시 원 상태로 복귀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때 뭐가? 지금 이거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지금 잠재되는 거지.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잖아. 그것도 일이 한 거야. 일을 한 거지. 물체를 어떻게 해서 이동을 시켰잖아. 그럼 이제 얘는 잠재적인 에너지. 정지해 있지만 내가 이걸 놓는 순간 다시 튕겨나가겠지. 탄성력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건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걸 이제 배웠었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야? 전기 에너지잖아.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해? 뭘 얘기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그럼 뭐다? 네,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그렇지. 뭐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내가 A라는 물체가 있으면 A라는 물체에다 이렇게 힘을 가해서 움직이면 이쪽에서 이리로 뭐가 나와? 에너지가 이동을 하지. 네. 그럼 내가 전기를 가해서 전류가 흘러서 뭘 공급해준다?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야. 네. 공급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다? 전기 에너지다. 단위는 뭐 써요? 줄. 단위는 아까 요거 쓴다. J. 줄 쓰죠, 줄. 줄을 사용을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자,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뭐와 그런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전기 에너지는 총 세 가지와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뒤에서 세게 밀면 그만큼 세게 가겠지. 네. 지금 뭐와 관련이 있느냐? 전압과 관련이 있는 거. 또 이제 실제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뭐와 관련이 있겠어? 전류에 세게 와서 관련이 있겠지. 네.
13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흘렀느냐. 단위 시간. 그래서 이 3개를 곱해준 값이 뭐다? 전기 에너지의 크기다. 전기 에너지의 크기다. 그래서 E는 E는 VI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간 단위는 뭐예요? 초 단위 씁니다. 초 단위를 써야 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위치 에너지 운동에 역학 에너지 할 때도 뭐 썼어? 시간이 들어갔잖아. 초 단위를 사용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다. 알겠죠?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고, 그러면 왜 하필 전기 에너지냐? 왜 하필 전기 에너지일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전기 에너지는 뭐가 좋다? 전환이 간편하다. 전환이 간편하다라는 거. 쉽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선풍기. 선풍기는 뭘로 뭘 바꾼 거야?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요? 운동 에너지로요.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바꾼 거고. LED. 이거는 전기를 빛으로 바꿨어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 응? 냉장고. 냉장고는 뭔데? 열 에너지로 바꿔주나요? 뭘 냉매하냐고. 근데 진짜 냉장고는 열 에너지로 바꿔주나요? 그 뭐였어요? 아니 이제 냉매라는 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냉매가 열을 뺏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모르겠고, 그럼 일단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떤 거 있어? 난로! 전기난로. 그렇죠, 난로. 난로는 뭘 뭘로? 전기 에너지를 뭘로? 열 에너지로. 그렇지,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보일러에 대한 거는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1학년 때 배웠는데 아마 아까 냉매가 이제 돌아가요. 그럼 열을 뺏어서 차갑게 된단 말이야. 이제 그 냉매의 전환. 근데 전기를, 어? 아니 근데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정부는요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꾼 거예요? 빛으로 바꾼 거예요? 빛으로 바꿔주는 거죠. 전구의 목적은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해결 정부들? 그렇지. 빛이 원래 목적. 원래 열을 데워서 쓰지 않아요? 열로 만들어서? 해결 전구를? 그런 거 아니었어요? 거기는 빛의 의미가 크지. 근데 거기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을 하는 것 뿐이지. 아.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발열량이라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흘러갈 때는 뭐가? 100%의 전환은 있어 없어? 없어요. 100%로 에너지가 전환은 돼. 전환은 아.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다 바뀐 거 아니지. 해열. 일부가 뭘로? 해열. 전환 안 된다. 일부가 뭘로? 폐열로 바뀌는 거다. 이때 발생하는 폐열의 크기가 얼마냐? 요걸 이제 뭘로 표현하는 거야? 발 열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발열량이에요. 근데 그 전 배열 정도 원리가 뭐예요? 배열 정도 원리가 뭐냐고요? 네. 니크롬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럼 빨개지면서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응, 빛이 나잖아. 응. 빛을 발산을 하죠. 빛과 열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지. 네, 전구의 목적은 열이 목적이 아니잖아. 아, 목적이, 빛을... 목적이 그거구나. 그렇지, 목적이 그거구나. 아. 목적이 어디에 있냐, 다른 거지. 얘네도 다 열 생겨. 선풍기도 오래 돌리면 뜨거워지잖아. 아니, 열이 잘 생겨.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꾼 다음에 열이 빛이 되는 거구나. 빛과 열이 동시에 나온 거지.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때 이제 발열량이라는 존재가 생겨요. 발열량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발열량은 뭐라는 게 있을까? 열이 발생을 하려면 네. 뭐가 어떻게 돼야겠어? 저항이 있어야 돼. 저항이 있어야 돼. 네. 발열이라는 건 부딪혀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저항에 관련이 있어요. 저항이 크면은? 저항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저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항이 크면 발열량이 더 커져요? 그렇지. 저항이 세지면 그만큼 발열량이 세지는 거야. 저항이 커지면 발열량 같이 세진다. 자, 그러면 이제 발열량이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다르냐, 이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생각을 해봐. 두 개의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의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의 회로를 한번 그려볼 텐데. 정말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그려야지, 당연히. 두 개의 회로를 그려볼 텐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네. 자, 저항과 관련인데, 이게 이제 발량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차피 전압이 세면 발열량은 커진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 근데 전류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똑같이 3볼트, 3볼트라고 해볼게. 3볼트, 3볼트라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자, 여기가 저항이 3옴이고 여기가 6옴이라고 해보자. 3옴이고 6옴이라고 해봐요. 자, 그럼 이때 전류는 얼마 흘러? 이때 전류는 얼마 그럴까? 까먹었어요. 이건 공식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공식 맨날 I는 R분의 V 이거였잖아. 아, R이 저항이죠. R이 저항이지. 그래서 V가 전압이고 1이네요. 여기는 얼마야? 1A 1A 여기는? 2A 그렇... 뭐? 아니 0.5 0.5 500 mA 2분의 1A라고 합시다. 네. 1A, 2분의 1A예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전기 에너지를 한번 보자고. 전기 에너지를 한번 보자고. 발열량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똑같이 3V, 3V잖아. 네. 근데 지금 전류가 1A, 2분의 1A지. 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저항이 세니까. 저항이 더 크기 때문이지. 아, 그러면서 저 니크롬선이 저기서 뜨거워지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 이게 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손실이 더 많다라는 거야. 손실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럼 똑같이 얘도 10초. 얘도 10초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네. 얘도 10초, 얘도 10초 흘려줬을 때, 전기 에너지는 얘는 얼마야? 얘는 3. 3 곱하기 1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야? 30 줄이지. 네. 여기는? 얘는요? 얘는 좀 많네요. 얘는 2분의 30. 15. 그러니까 15 줄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항에 대하여 이제 발열이 된다라고 할 때, 발열이 된다라고 할 때 어디가 더 발열이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얼마? 두 배 더 크게 되는 거야. 아, 15 줄만큼 크게. 그렇지. 없어진 15 줄만큼 열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네. 즉 저항 발열량이라는 건 첫 번째 뭐와 관련이 있다. 자, 전류가 커지면, 전류가 세지면 발열량 어떻게 돼? 발열량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 커지. 발열량이 더 커지는 어떻게 돼? 적어진대요. 커지지. 커지죠. 되게 커지죠. 커지지. 네, 커지죠. 커지죠. 즉 전류와 발열량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렇지. 비례 관계.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 발열량이 커지는 거. 많이 부딪히면서. 두 번째. 그럼 전압과는 무슨 관련이 있어? 전압과는 반비례죠. 전압이 세지면 세게 밀잖아. 아, 그것도 똑같아. 그것도 비례 관계. 더 세게 받겠지. 네. 뭐도 얘도 비례. 발열량과 비례 관계. 근데 뭐 하나 반비례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맞아. 다 비례. 세 번째. 시간은. 시간도 비례죠. 시간도 오래 갈수록 계속. 시간도 오래 뜨거우니까. 발열량에 비례하겠지. 그치?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가정용 전기? 전기. 가정용 전기의 경우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 네, 병렬 연결이 됐죠.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 제품이 늘어날 수도. 네. 병렬 연결은 뭐가? 전압이 일정하죠. 네. 전압이 일정하고. 근데 가전 전기는 병렬 연결이니까 가전 제품마다 저항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저항이 병렬 연결되면 어떻게 돼? 저항이 전류의 크기니.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한 개만 얘가 2옴이라고 쳐봐. 네. 그럼 이때는 저항이 2옴이지.
네. 두 개 붙어 있으면 이렇게 두 개로 병렬 연결돼 있으면 이때만 얼마? 2옴, 2옴이다. 2분의 1, 잠깐만 2분의 1, 2분의 4 이때는 합성 저항이 2옴인데 여기는 1. 얼마가 되겠어? 1옴이겠지. 네. 계속 2옴, 2옴, 2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저항 0.5. 그치, 계속 떨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엔 어떻게 되냐? 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지. 네. 자, 전압 일정에, 시간 일정에, 근데 전류의 세기가 세집니다. 그럼 발열량은? 줄어들. 발열량은? 늘어나요. 늘어나지.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꽂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문어발로 꽂으면 문제가 뭐야? 발열량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불나기 쉬운 거지. 오, 저항이 더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럼 전류가 더 세게 흐르잖아. 아, 그러니까 저항이 더 작아지면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르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있던 저항들이 계속 데워지면서 발열량이 늘어나는 소리구나. 그렇지.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전류가 더 크잖아. 네. 그럼 발열량도 같이 커지는 거지. 에너지가 많이 흐를수록 발열량도 같이 커지는 거야.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병렬 연결을 더 많이 하면 저항이 약해진다고. 어. 그럼 저항이 약해진 만큼 전류가 더 잘 흐르니까. 잘 흐르니까.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흐르는 전하의 개수가 많잖아. 네. 그럼 들이받는 애들이 많겠지.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 잠깐만. 그러니까 들이받는 개수는 많아도 더 잘 보낼 거 아니에요. 더 잘 보내겠냐? 흐르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저항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들이받는 게 10개. 아, 그러니까 합성 저항은 작아지는데, 개당 받는 거는 다 2옴씩이니까 똑같겠구나. 전류가 더 많이 흐르지. 어,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더 작으니까 발열량이 더 적어질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들이받는 애들이 많으니까 전류가 세지고, 네. 그러면서 불이 더 잘 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응? 발열량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 우리가 1이라는 것도 뭘로 정의를 했었느냐, 1이라는 것도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요거 정리했었지. 그게 뭐였어? 1률이었잖아. 네. 1률이라는 게 있었죠. 네. 1률이라는 게 있었다. 저는 여기에요, 이번에. 아이고. 1률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뭘로 표시했어? P. 이걸로 이게 단위가 뭐였어요? 단위 우리 보통 이제 와트 썼잖아. 와트나 줄 퍼 세크 썼는데 줄 퍼 세크 혹은 줄 퍼 세크 썼죠. 그러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 동안 흐른 요 전기 에너지 양을 표시를 하겠지. 그걸 뭐라고 해요?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 전력은 P예요. P. P. P로 표시합니다. 파워. 전력은 P고요. 그때 이제 이 전력을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거냐? 단위는 뭐 쓰겠어? 와트. 그렇지. 단위는 와트 씁니다. 단위 똑같이 와트 써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눠줘? 시간.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초로 나눠주면 그게 뭐야? 근데 그게 전력, 전압력,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VI라고 할 수가 있어요. VI. 시간은 T로 쪼개지잖아. VI잖아. 정의하는 게 뭐였어? VIT지. 선생님, 그때 그거 한번 하나 있지 않았어요? 뭐? R은 VI였던가? 오메 법칙이 뭐 있었잖아요. 어, 오메 법칙. V는 IR. 아, V는, 아, 그럼 V는 IR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 VI가 남죠. 네. 그래서 전력은 VI로 표시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 전자제품들 보면은 표준 그거 정격 전압이라는 게 있고요. 네. 표준 정격 전압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뭐가 있어? 정격 소비 전력 아닌데? 정격 소비 전력? 아, 뭐 그것도 있고 뭐가 있어? 맞아, 정격 소비 전력. 제임스 와트 정격 소비 전력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어떤 선풍기가 있는데 뭐 220V에 뭐 30W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표준 정격 전압, 정격 소비 전력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 돼요. 네. 그럼 이때. 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그럼 이때의 전류의 크기. 전류. I는 얼마일까? I 어떻게 구하겠어? I는 어떻게 구해? 전류를 어떻게 구해야 전류 어떻게 구해? I는 R분의 V잖아. 네. I는 R분의 V죠. 저... 그러면 지금 220V 얘가 의미하는 거예요. VI지. 네.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VI고 얘는 뭐야? 아니 얘는 VI가 아니지. 얘는 그냥 V잖아. 네. 얘는 뭐야? VI지. 네.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나누면 되죠. 뭐를 뭘로 나누는데? 30을 22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네.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절류가 된다. 실제로 저런 게 있어요? 이거? 30W밖에 안 돼요. 무슨? 뭐 전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나와. 한 35W 정도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항을 구하고 싶다. 저항 R을 구하고 싶다. 네. 어떻게 해야 돼? 저항 어떻게 돼? R은 VI. R은 뭐야? VI. R은 I분의 V죠. I분의 V니까 여기 I값 나와있지. 네. 뭐분의 뭐? V분의 VI. 네. 여기는 V잖아. 그럼 이건 뭐랑 같아? VI, V의 제곱 이거랑 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전기장 210V의 제곱 분의 이거를 쪼개주면 돼. 30W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력. 네. 응? 이거잖아요, 이거. 또 이제 그러면 전력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지. 전력은 뭐야? 전력은 뭐예요? 전력은 VIT. 응? 전력은 VI지. 끝인데요? 어? 전력은 VI지. 30W. 아니,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뭘 모른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모르냐? I는 몰라요. 뭐, I 전류를 몰라. 내가 전류를 모르겠다. 그럼 저항은 안다. 전류는 모르고 내가 저항은 알아. 저항은 알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항분의 V. 자, 그럼 R은 뭐야? I분의 V잖아. 네. I분의 V잖아. 네. 그럼 저항. 그러면 내가 I를 몰라. I를 모으면 I 값으로 내가 정리를 하면 되겠지. I분의 V요. I는 뭐야? V는? V 곱하기 R분의 V잖아. 네. 그치? 왜요? I는? 아, 예? I라고 하는 게 R분의 V잖아. 네. 아, 전력은? VI. 아, 오케이. 근데 이건 뭐야? R분의 V 제곱이랑 또 같은 거.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번엔 전압을 몰라. 전압을 몰라. 전압을 모르고 이때 내가 전류는 알아. 전류는 알아. 그럼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V는 IR. V는 몰라. IR. V를 몰라. 그럼 V는 뭐야? IR. IR이지. 네. 그러니까 V값에 뭐 넣어주면 돼? IR 넣어주고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I를 또 곱해주면 되지. 네. 그럼 뭐가 돼? I제곱 I제곱 R 혹은 R I제곱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 다 정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알든지 간에 R분의 V제곱이든가 아니면 I제곱 R이든가 그게 뭐 요거 뭐 V야 우리 각각 이제 필요한 대로 골라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잘 나온 게 하나 있어. 근데 좀 잘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잘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110V 뭐 30W짜리 전구를 110V 30W 전구를 내가 220V에 연결을 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거지. 아무 일도 안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터져요. 뻥하고 터져. 아 맞아요. 왜냐면은 아 지금 반대로 몇 배 밝아져? 네? 두 배. 아니 네 배 밝아집니다. 왜 네 배야?
대곡 때문에. 자, 그럼 전기 에너지를 보자고. 전기 에너지. 네.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전기 에너지는 V, I, P잖아. 네. 근데 일단 V에서 몇 배? 두 배 됐지? 두 배. I에서 두 배. 그 다음에 전압이 두 배가 되니까 I도 어떻게 돼? 두 배가 되겠지. 두 배가 돼. 그러므로 총 네 배로 증가를 합니다. 220V에 30V짜리를 110V 연결하면 4분의 1로 어두워지겠지.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자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이제 뭐가 있어? 전력량. 그렇지. 전력 양이 있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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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전력 양 양과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양 볼게요. 전력 양. 이거는 뭘로 얘기하느냐? 와트시로 얘기해. 와트시. 요걸로 얘기하죠. 와트시로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이 와트시라고 하는 건 뭐냐?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의 소비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소비 전력인데 이때 단시간은 얼마냐? 1시간이에요. 와트 시잖아. 시간 기준입니다. 네.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와트에다가 전력에다가 뭘 곱해줘? 시간을. 시간을 곱해주는 거야. H를 곱해. 그래서 와트 시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뭐야? VIP랑 똑같은 거지. 네. 얘도 VIP. 단지 전기 에너지와 차이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는 뭐고? 단위가? 시간 단위가? 초단위. 전기 에너지는 초단위고, 그리고 전력량은 시간 단위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구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소비 와트시가 120W시야. 120W시야. 네. 이렇게 한번 봅시다. 120W시면 겁나 큰 거긴 한데. 네. 겁나 큰 거지. 요거를 내가 5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 완전 무전세 폭탄이네. 그럼 이때 소비한 전력은 얼마일까? 이때 소비한 전력은 얼마겠어? 할 수 있어요. 쌤, 할 수 있어요. 24W. 뭐? 24W 아니에요? 600W시 아니에요? 아, 와트시 구하는 거였어요? 아니, 저는 제가 말한 거 알았어요. 저게 120W시고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전 나눴는데 120W? 아니, 뭐 저게 와트시인 줄 알았다면. 아, 알았어. 그럼 다시.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알았어, 60W짜리가 있어. 알았어. 아니, 그 제 말을 못 말했는데. 쌤이 아까 아니, 좀 나눴다고. 네. 아, 무슨 말 이해했어. 120W시니까 다시 한번 쪼갰다고. 네. 60W짜리 전거인데 이거를 10시간 정도 사놨어. 네. 그럼 얼마야? 그러면 600W시. 600W시겠지. 1000 단위가 나오면 뭘로 바꿔요? 킬로와트시. 1000W시는 1킬로와트시로 바꾸지. 네. 1000 단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또한 해볼 수가 있겠다. 네. 그렇죠. 저렇게 되더라. 아름답게 끝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뭐 다른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30분 찍었어요, 쌤. 알아. 되고. 뭐 재미삼아 하나 해볼까요? 무엇을 해볼까?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재미삼아 무엇을 해? 뭘 해볼까? 전기 다리미. 저기 이거 예제가 보면. 예제 있거든. 예제. 예제? 예제 3번? 아니, 41페이지. 몇 번까지 가요? 41페이지. 너무 하시네요. 한마디 정리를 좀 해보고자. 예제 41페이지로 유제 3번. 유제요? 유제 밑에 3번 있잖아. 예제인데요? 유제 아니야? 예제. 아, 예제 3번이야?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저항값이 5옴, 10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걸 연결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네. 여기도 깔끔하게 이제 전륙이 하나 달아났네요. 네. 이때 이제 여기 이제 비커에다가 이제 물을 담궈놨어. 찰랑찰랑. 찰랑찰랑. 얘가 얼마야? 얘가 5옴이지? 네. 5옴. 얘가 10옴이지? 15옴. 그럼 이때 전기 에너지의 B를 지금 묶고 있잖아? 네. 전기 에너지의 B를 묶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생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냐? 라는 걸 묶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때 전압이 얼마야? 전압이요? 전압은. 모르죠. 모르지만, 일단, 부익, 일단 양쪽으로 걸리는 뭐는 동일해? 전압 같아. 전압이 같아. 전류, 전류. 전류는 동일하죠. 전류는 동일하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도 같죠. 동일해.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 전압. 전압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디가 더 전압이 크지? 15옴.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컸습니다. 1이 여기가 1이. 이제 예를 들어 10V면 여기는 5V가 되겠죠. 네. 따라서 그럼 얼마가 돼? 1대 2라고 정리할 수가 있네요. 그럼 발열량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두 배 더 큰 거가 되는 거죠. 열량이 더 많더라 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문제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내용을 많이 할 게 없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좀 꺼줄래? 그래도 좀 안 들려. 이마 그 스마트폰이에요.